제가 5년 동안 당뇨 환자예요. 그러는데 종합병원은 너무 길도 멀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 아주 지정 병원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수시로 나들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방접종들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그 예방접종 돈 걱정 없이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암 수술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.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동네 병원에서도 내 데이터만 갖다가 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매월 일주일씩 입원하게 되는데 일반 병실은 없다 그럽니다. 2, 3일은 꼭 거길 거쳐야 일반 병실을 가게 되거든요.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서 앞으로는 그거를 병실을 좀 늘려주시든지 병원비를 좀 감해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매년 금연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좀 더 많은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꼭 금연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최대한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은 의료 분야의 인적 자원이 아주 우수한 상황이고 세계 보건의료 향상에도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오히려 그곳에서 와서 우리의 기술을 배우려 하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. 그 R&D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 결과로 나온 거로 보이고요.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R&D 투자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